안녕하세요. INTJ 버럭녀사입니다. 버럭? 네, 이 친구의 이름은 토고미. 자, 이렇게 보면 토끼 같지만, 이렇게 보면 거미. 네. 자, 오늘은요, 제가 INTJ에는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찾아왔어요. 인티제들의 그 행복지수는요, MBTI 전체 제가 중하위권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도리어 최하위가 아닌 것이 좀 도리어 신기하고 의외였어요. 우리가 이제 재난 영화, 뭐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일어나, 우린 다 죽을 거야! 막 이러고 막 이성의 끈을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울부짖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침착하게 지금 그런 걸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고, 막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티제들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태를 희망적으로 보냐면 그건 아니에요. 희망적이냐, 뭐 부정적이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가 아니라 그냥 현재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좀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서 뭐 플랜 B, C가 있다. 보통은 플랜 B까지 있는데 우리들은 플랜 B, C, D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소 때는 좀 과하게 이렇게 좀 오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이라면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패닉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벌어진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뭐 후회하고 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일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를 종종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좀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마도 뭐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죠. 그럴 때 가능한 대비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가 그런 생각을 이제 평소에 하고 사나요? 그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우범지대에 산다. 뭐 외국에 뭐 할렘가, 슬렘가 이런 데 산다. 그럼 뭐 그런 경우는 다 이제 조심해서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그런 지역이 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범죄에 좀더 취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 뭐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새벽에 이제 여성들이 뭐 범죄를 당했다. 그러면 물론 범죄 자체가 문제죠. 근데 사회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유토피아 내지는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낮에 멀쩡한 대낮에 벌건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를 당한다 그럼 이건 되게 속수무책이고 황당해요. 그리고 또뭐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자꾸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일단 내가 좀 무섭다 그러면 뭐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온다거나 아니면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어떤 그런 좀뭐 요즘에는 경찰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밤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곳을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혼자 다닌다라고 하면 좀 세상을 너무 안전하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냥 되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 도보 여행을 하는데 막 8차선 제가 그 국도인지 뭐 하여튼 국도였을 거예요. 그런 건데 되게 8차선이에요. 막 되게 커. 그런 국도를 막 걸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정말 무식해서 그랬죠. 지금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되게 끔찍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민폐죠. 그렇지 않나요? 여하튼 INTJ들은요. 이제 항상 멀리 보잖아요. 제가 지금 행복지수 얘기를 하다가 왜 자꾸 무슨 얘기냐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N이 있다 보니까 물론 N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성향이 그러실 수 있는데
또 티까지 같이 있고, 또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J까지 있다면, 이거 거의 정말 완벽한데, 나무보다는 산을 보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보다는 멀리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치죠. 그냥 막, 그냥 기쁜 일이에요. 그냥 크게 뭐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 그냥, 이럴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좀 즐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사자성어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 이 사자성어는 내 가치와 되게 부합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세용지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변방에 노인이 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이제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겠죠. 뭐 아들이 하나만 있다고 그랬나? 막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근데, 너무 슬펐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돼서 목숨을 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불행인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행과 불행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뭐 다른 거 하다 뭐 어이없게 죽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인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갑자기 내가 봤을 때 이건 되게 좋은 일이야라고 해서 막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이제 행복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불행이 오고 또 반대 일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살면은 이게 간단해요. 아, 오늘 야! 하고 이제 죽으면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만 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행복이 어느 순간 불행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 거꾸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복같이 보이는데, 그게 또 행복이 아니고,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도 크게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너는 불교적인 사상이구나,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종교를, 불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절이 있어서 잠깐 약수 마시고 그 정도 외에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행하고 불행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저의 어떤 이렇게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남들이 볼 때는 행복 같은데 저한테는 행이 아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많은 대다수의 우리가 성향 보면 대다수의 그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성향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INTJ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다들, 아이고, 잘 됐네. 막, 그리고 어떤 집은, 아유, 막, 우리 자식은 뭐야.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막 나쁘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좋은 일이지? 왜 그걸 이렇게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아,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감정이 들지 않는 게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아니 뭐,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살았음의 동화책은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주는 혜택이 참 많겠죠. 그리고 외부 사람, 그 가족의 입장, 혹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뭐 와이프라든가, 혹은 뭐 아들이 아니라 딸일 수도 있으니까 뭐 배우자의 입장, 그러면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기 좋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도 많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가가 없는 것이 저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럼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대가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힘든 일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냥 사회생활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자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정부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내부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 내부 고발, 고발까지는 안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걸 지적하는 건데, 그 사람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조직에 해를 가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티제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조직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걸 지적을 해서 더 좋은 조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걸 뭐이 조직을 깨부시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직에서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제 좀 화가 나니까 깨부시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 가진 이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다. 그냥 묻고 가야. 묻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눈감아줄 수 있는 단점이 아니고요. 뭐 어떤 사회에 굉장히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거라든가 건강과 안전에 뭐 이렇게 관련된 거 그런 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묻고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막 그렇게 훌륭한 회사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막안 보고 안 듣고 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녀. 근데 알고 어느 날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떤 부모가 기쁘게 참 너는 내가 자식을 잘 뒀구나. 너는 그만둬라. 이럴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부모조차도 거기서 물론 자식을 생각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너 거기 나오면 이제 뭐해 먹고 살 거냐. 물론 그것도 자식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 자기가 또 걱정되잖아. 아이고 이제부터 또저 자식은 뭐 해. 불안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라리 편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받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게더 좋은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막 그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근데 이제 INTJ들은 워낙 이제 일급수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못 견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그러면 뭐 무슨 대기업 들어갔어. 그러면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이니까 그 앞에서는 좋은 척 해줘야죠. 뭐그 정도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도리어. 근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냐면 그 앞에서 예! 이러고 뒤돌아서 이제 딴소리 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막상 앞에서는, 아, 뭐,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INTJ일걸요? 아마 그분들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앞에서 이제 약간 딴지 거는 느낌이 드니까 INTJ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막 이렇게 되게 잘 나가려고 할 때,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뭐야, 찬물을 끼얹고 있어. 부러워서 그러지, 뭐 질투해서 그러지.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물론 잘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맞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방지하고 가야지 아무것도 준비 없이 막 꿈만 꾸면서 이렇게 막 핑크빛 꿈만 꾸면서 잘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누군가 들떠 있을 때한 번씩 INTJ 애들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는 돼 있나? 그건 돼 있나? 이러면 막 지금 내가 기분이 막 업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아씨 재수없게 왜 저딴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INTJ들의 좀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좀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면 죄송하지만 여하튼 인생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물론 단거리일 수도 있어. 제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단거리는 아니지만 지금부터가 계속 장거리라는 뭐 보장은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예. 네. 제가 만약에 무슨 병에 걸려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 언제가 이제 며칠 후에 죽는다, 사형 날짜가 떨어졌다. 이런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정말, 정말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점이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INTJ 말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INTJ처럼 멀리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분들이 막 점을 보러 다녀요. 물론 그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좀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누구랑 말도 하고 싶어.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는 건좀 남들이 좀 그런데 도리어 전보러 간다고 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쪽 좀 쉬운 쪽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여하튼 그 지금 모르는 것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건데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약간 좀 그런 행동? 아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행복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금슬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근데 어느 쪽이 분명히 먼저 가지 않겠어요? 둘이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쪽 남은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살았던 사람들도 헤어지 한쪽이 가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몇배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배. 근데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에 비례해서 그 앞으로 올때그 상실감도 저는 비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슬플 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아지가 왔다 보니까 강아지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오는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는 이제 강아지들은 거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보다 오래 살순 없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러면 또 이제 강아지에 대한 또 걱정이 들겠죠. 강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강아지가 가고 나서의 저에게 오는 그 상실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짠하기도 하고,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이 현재를 더, 뭐라 그럴까요? 뜻깊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내일도 올고, 모레도 온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굉장히 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또 일종의 장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뭐라 그럴까요? INTJ들은 미리미리 앞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한쪽 구석에 항상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일반 사람들보다 이렇게 막 즐겁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가 바로 오늘 제 동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과 같았다면 혹은 뭐 달랐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